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도 이제 취준생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때 모든 기업을 다 합격을 했나요? 아니면 불합격 통보도 좀 받은 적이 있는지? 불합격 통보를 더 많이 받았죠. 네, 그때 기분이 좀 어떤가요? 뭐 물론 면접을 보면서 어느 정도 예감을 하긴 했지만 네. 막상 이렇게 불합격했다는 문구를 보면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남규 씨는 불합격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의 다 합격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뭐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불합격했다는 글자 하나만 봐도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정말 푹 다운되고 기분이 우울한데 자 이런 분들이 또 또래 학생들에게까지 불합격 통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를 봤더니 취준생 10명 중에 2명은 취업 스터디 가입에서부터 탈락 경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합격 통보에 넌더리가 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스펙과 자소서 면접 그리고 토탈 컨설팅까지 저희 답정보센터의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여러분들을 성공 취업의 길로 가까이 인도해 드릴 예정인데요. 듣고 보니까 1월까지 벌써 마감이 됐다고 네. 하고요. 제가 조금 전 대기실에서 피디님과 함께 있었는데 한 자리가 더 찼다고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네. 네. 여러분들 아래 주소로 나가고 있죠. 워크티비 골뱅이 yneco.kr로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정말 몇 자리가 안 남아서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이 또 기분 좋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화요일의 남자 취업요정 스믈리의 차코치님과 함께하는 알찬 취업 정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언제나 익숙함, 편안함을 주시는 우리 집 같은 분이십니다. 네. 내 집에 온 듯한 편안한 컨설팅을 해주시고요. 때로는 진심을 담아서 컨설팅을 전해주시는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별명은 우리 집. 네. 이번 주 좀 바쁘셨나요? 살짝 바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정성이 덜 들어간 것 같은데? 약간 능률 보케브러리 느낌으로 가볍게 직접 직해를 해봤습니다. 문자 그대로죠. 우리 네. 집, our home. 그런 느낌으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근데 보시면 네. 아까 소개할 때 네. 때로는 진심을 담아 전하는 컨설팅. 네. 보통은 진심을 안 담는데 때로는 진심을 담아서. 아니죠. 보통은 자기 역할을 다 하지만 예. 좀 더 나아가서. 친척 오빠나 친척 큰형님 같은 느낌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그런 컨셉이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네. 잘 넘어가시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능구렁이 같습니다. 능구렁이 아니고요. 좋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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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코치님이 별명에는 늘 사연이 있는데 네. 오늘은 우리 집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예, 우리 집. 아워홈. 예, 아워홈 업체를 다루고자. 간단하네요. 좀, 예, 조금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표현과 함께 오늘의 다뤄볼 기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다른 대기업과는 달리 공채 시즌이 좀 비껴난 11월 말 12월에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채용 전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아워홈 준비를 잘 해주셔서 성공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차코치님께서 요즘 시기에 딱 맞는 기업을 들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아워홈 18년도 하반기 대졸 공채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공고 또 일정이 잡혀 있는지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고객에게 365일 맛있고 건강한 식탁을 제공한다. 열정이 가득한 식품과 식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아워홈에서 2018년도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 일정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류 접수 기간은 12월 1일 토요일 자정까지 마감할 예정이고요. 채용 절차도 살펴보시면 서류 접수 기간을 거쳐 인적성 검사, 실무 면접, 임원 면접, 또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지원 자격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기졸업자 및 2019년도 2월 졸업 예정자의 하나고요. 또 전학년 평점 평균이 3.0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어학 우수자, 그리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또 모집 부문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는 총 7개 분야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업 분야 살펴보시면 식재 영업, 식품 영업,
FS 영업이 있는데 전공이 무관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획 부문은요. 전략 기획, FS 기획, 또 외식 기획이 있는데요. 상경 계열 학생을 우대하고요. 마케팅 부문 역시 전공이 무관합니다. 네, 다음으로 IT 부문은 IT 관련 학과 전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요. 또 경영 지원 부문에서는 노무, 환경 안전, 회계 분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구매 부문은 역시 상경 계열 학생을 우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실내 건축, 건축, 디자인 계열, 또 기계공학 관련 학과 전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워홈 2018년도 하반기 채용 공고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서류 접수 기간까지 약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채용 잘 마무리하셔서 성공적으로 지원하시고요. 잠시 스튜디오에서 2018년도 아워홈 합격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하반기 채용이 막차를 타는 분들에게 아워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대기업과 학교, 병원 등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브랜드로 많은 분들에게 친숙하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네. 어떤 기업인지 썰을 한번 풀어주시죠. 네. 예, 썰을 한번 풀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또 취업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뭐 일반적인 기업의 어떤 비사나 야사를 전해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사실 90년도부터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서 저희가 오늘 준비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얘기를 다뤄드리긴 그렇고요. 주요 사업 영역이라든가 특징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야워홈은 크게 세 가지 사업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 쪽 그리고 FS 사업이라고 해서 단체 급식을 중심으로 한 푸드 서비스 사업 마지막으로 외식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식품 제조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마트라든가 편의점의 일부 코너 등을 통해서 아워홈이 제조한 간편식 중심의 여러 제품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고요. 푸드 서비스 쪽은 이제 단체 급식, 전국에 약 800여 개 이상의 어떤 장소에서 하루에 100만 끼 가까이를 많은 분들께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는 단체 급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식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의외로 외식 사업 브랜드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은 웨딩과 케이터링 쪽이 있고요. 다이닝, 그리고 뭐 캐주얼 다이닝, 그리고 퀵 서비스 레스토랑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각각의 세부 사업군 안에서 브랜드들을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샤보텐이 있습니다. 이 샤보텐이 신주쿠식 돈까츠를 다룬다 했고요. 그 샤보텐에서 파생된 히바린, 우동 소바를 다루는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는 미처 지나가면서 이게 아워홈 브랜드였나? 잘 모르셨겠지만 알고 보니 아워홈의 브랜드였던 거죠. 아. 그리고 이제 퀵서비스 레스토랑 중에 요즘은 잘 보기 힘들지만 버거헌터라던가 뭐 바비 다비다, 별미 분식 이런 식으로 직영점 중심으로서 현재 여러 브랜드들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회사의 어떤 실적의 상당 부분은 결국 FS 영업에서 좀 좌우가 된다. 그리고 식품업계가 사실 레드오션이라는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단순히 연령대별 혹은 특정한 어떤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경로로 사업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채용이 좀 11월 요 시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들에겐 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급식 사업이라든가 식자재 유통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대 그린푸드 또는 CJ 프레시웨이가 좀 대표적일 텐데 이 두 기업과 비교했을 때 아워홈만의 특징 같은 게 있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따지면 뭐 매출액부터 해서 비교할 포인트는 많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제 그 연화식이라고 해서 좀 식사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노인층이라든가 이제 아픈 분들을 대상으로 좀 그들이 꼭 섭취해야 될 육류라든가 견과류를 좀 씹으시는데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연화식 시장 관련해서 즉 넓게 보자면 케어푸드라고 합니다. 결국 식품업계가 작년부터 집중하고 있는 이 케어푸드 부분에서 사업의 형태가 좀 나뉘는데요. CJ 프레시웨이랑 오늘 다뤄드릴 아워홈은 B2B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B2C 시장으로서 현대 그린푸드는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 간의 차이를 좀만 더 살펴보자면 이제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포화 중기 조리기라고 해서 기압과 전공 그 기압을 좀 활용을 해갖고 좀 압축을 하는 기술적인 걸 도입해서 그 육류라든가 견과류가 좀 씹기 좋게 좀 변형이 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아워홈 같은 경우는 별도의 효소를 그 제품 안에 좀 삽입을 해서 그 효소가 육류의 어떤 경도를 좀 연하게 해갖고 씹기 좋게끔
다뤄든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케어푸드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방법과 시장에 대한 접근법이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급식 사업 같은 경우도 단순히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급식 시장 하면 아 무슨 기업체나 어디 공공기관에서 하는 급식만을 생각하시기 좋은데 의외로 어린이집 시장이 또 굉장히 또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주로 풀무원이나 뭐 동원 이런 곳에서 많이 좀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쪽에 대한 시장에서도 아워홈이 좀 사업 다각화의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는 점에선 현대그린푸드나 또 CJ그룹의 계열사로서 식재 영업에 좀 국한이 되어 있는 CJ프레쉬웨이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다른 여타 기업들과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뭐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일단 채용 규모는 이제 40명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으로 좀 나온 건가요? 아 그렇죠. 어저께 신문 기사가 또 나왔고요. 40명 선이라고 했습니다. 네. 40명 선이라는 건 41명일 수도 있고요. 49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복 합격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 또 빠지는 TO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쯤 되면 사실 뭐 삼성그룹 뭐 최종 탈락을 했다거나 무언가 1차 면접에서 탈락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잃고 힘들어하실 인문계 구직자분들, 특히 인문계 남성 구직자분들이 오늘 이 회사에 좀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성 채용에 대한 의지가 FS 영업 부문을 중심으로 분명히 있는 회사고요. 본인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발품을 판다면 서류 통과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상투적이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인사팀에서 자소서를 좀 꼼꼼히 읽고 판단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남유진 캐스터가 채용 직무를 함께 쭉 살펴봤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영업, 기획, 마케팅, IT, 경영 지원, 구매, 인테리어 굉장히 많은 직무가 있는데 좀 직무별로 현재 채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크게 부문이 7개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네. 나머지 6개 부문, 즉 영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거의 직무당 한두 명 정도, 많으면 두세 명 정도 채용이 예상되고요. 네. 나머지 영업 부문에서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채용, 뭐 두 자릿수 해봤자 한 10명 정도, 9명에서 10명, 적게는 한 7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IT 기획 운영 같은 직무 경우는 이게 본인이 IT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외주사의 그 개발 프로젝트를 맡겨드리고 실제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걸 체크업한다거나 관리하는 단의 일을, 즉 IT 개발보단 IT 운영 쪽에 가깝습니다. 마케팅도 뭐 한 두 명 정도겠죠. 시장 분석 한 명, 제품 출시 관리 한 명. 기획도 각각의 뭐 한두 명 정도. 다만 이제 영업이 이제 FS 영업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네. 소위 이제 수주를 따는 영업입니다. 관공서라든가 급식, 혹은 급식 그 초중고, 혹은 어린이집, 혹은 병원, 노인분들 모시는 어떤 그런 시설들 이런 곳에서 단체 급식을 프레젠테이션하고 따오고 기존에 있던 거래선을 또 관리를 하는 일을 좀 주로 한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그냥 뭐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석력이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일정 부분 또 보니까요. 임원 면접 같은 데 갔을 때 꼭 질문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아무쪼록 영업 쪽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 네. 본인의 어떤 성향과 실제 영업에 대한 이 괴리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를테면 저는 굉장히 성향이 조용하고 뭐 이렇게 좀 남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선뜻 적극적이진 않은데 좀 내부에서 좀 인사 업무나 경영 지원 업무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남성 인문계 구직자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성 인문계 구직자분들 중에 본인보다 더 조용하지만 침착하고 차분하고 일 잘하고 똑똑하고 엑셀 잘 만지고 이런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젠더의 개념으로서 내가 남성답지 않게 꼼꼼하다 이런 접근을 하시기보단 본인이 왜 이 직무에 적합한지 좀 직무에 초점을 두셔야 되고요. 직무라든가 업계, 분야 모든 게 다 이렇게 딱 잡혀지지 않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영업을 지원해 보시고 본인이 좀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실제로 아워홈이 없던 급식 시설에 방문을 해보시면서 실제로 좀 드셔보시고 아 요즘 트렌드가 이렇구나. 실제로 저연식 하던데 정말 저염식으로 준비를 하는구나. 반찬이 카페테리아고 좀 여기는 특별하네. 특히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단순 급식이 아니라 브랜드가 또 서브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뭐 셰프 앤 유 해갖고 이거는 설렁탕 다루는 브랜드네. 이런 건 몰랐다. 뭐 예를 들어서요. 그 브랜드가 실제 설렁탕을 다룬다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가 여러 개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보고 느낀 것들부터 해서 지원 동기에 녹여보신다면 본인이 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지원 동기를 할지라도 회사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할 때 소신껏 지원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한자리수 채용이 영업을 제외하고 많다. 그리고 그나마 영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따져보아야 될 게 직무뿐만 아니라 회사와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까지 폭넓게 발품을 팔아보자.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지원 동기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라 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워홈에 지원한 동기 600자로 적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지원 동기에서 지원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부터 좀 언급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회사의 지원 동기를 쓰라니까 정말 회사 정보만을 거의 무슨 증권사 애널리스트처럼 엄청 이렇게 적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를테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 몇 프로 올랐어요. 그걸 보고 가능성을 느꼈어요. 딱 이 회사. 뭐 소재목. 이렇게 해서 초반에 한 네댓 문장을 작성하시고 한 400자 가까이 채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곤란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인데 아워홈이란 회사를 소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접근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회사가 업계 1위를 다리는 분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급식 영업 부분인데요. 이 급식 영업 1위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를 본인이 기사를 통해서건 실제 어떤 그 사업장을 방문하셨어건 본인이 뭔가 느끼신 포인트를 바탕으로서 본인이 발견한 부분을 좀 전반부에 적어주시고요. 이러한 회사의 어떤 특징과 내용을 내가 이해했고 그 이해한 바탕으로서 미래 구성원이 갖춰야 될 조건인 이런 면을 보유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주는 구성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은 업계 내에서 아보홈이란 회사가 가지는 어떤 포션, 역할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역할에 맞게 구성원이라면 앞으로 어떤 준비와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고민 끝에 작성해보시고 그거를 노력으로 내가 지원했다라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굳이 본인이 지원하시는 그 직무를 왜 아워홈 와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영업은 차라리 뭐 할 얘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업이 아닌 식품 마케팅이라든가 IT 기획 운영 혹은 경영 지원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왜 이런 업무를 식자재 유통업체 와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제가 언급드린 직무들은 메인 직무는 아니고 소위 영업이나 실적이 나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쪽과는 좀 부가적인 어떤 파트의 직무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직무들의 경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 직무가 필요로 하는지 어떤 마지막 단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처음 시작 단계에서 기틀을 마련해주는 기획부터 뭐 인테리어까지 여러 방면에 쓰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본인이 이해를 하고 있고 즉 아워홈이라는 회사가 매출을 발생 일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지금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본인이 알게 되었다 혹은 알게 되었다 혹은 현직자를 만나서 느꼈다 혹은 새롭게 깨달았다 몰랐던 이면을 봤다시게 좀 본인이 전과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아워홈이라는 회사를 알게 된 계기를 직무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의 직무의 접점에 이해도가 있다면 그대로 쓰시되 일방적인 매출이나 회사 소개는 적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메이저 직무가 아닌 마이너한 나머지 직무들이 왜 이 회사의 실적 발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내가 이해했다거나 다른 이유로부터 알게 되어 감화되었다 패턴에 그런 글이 나와주는 것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2번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 협력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한 경험에서 본인의 역할 그리고 노력을 기술해 주십시오. 역시나 600자 이하로 적어라입니다. 이게 뭐 인턴이나 경력이 있으면 비교적 쓰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뭐 과제를 했을 때거나 네. 혹은 뭐 가족과 어떤 트러블, 친구와의 트러블 이런 거를 적어도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런 트러블이 예를 들어 있다 가정하셨을 때 뭐 전혀 없으신 인생을 사셨겠지만 네. 뭐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러블이 잦았던 분도 있지만 세상 착하고 정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와 같은 경우라면 이건 협력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협업의 기준이 잡혀 있다면 사실 이런 고민은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리더일 때 협업이 있습니다. 본인이 뭐 리더라고 했을 때 뭐 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동기부여했다, 조언들이 좀 지쳐있는데 본인이 좀 붐업을 시켜줬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문제 상황이 뭔지를 인지하고 그 문제의 어떤 방안으로서는 결국 힘을 한 대 모아야만 가능하다는 걸 느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좀 나아가는 이야기들이 일정 부분 필요할 텐데요. 여기선 우리가 아오엄의 인재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오엄의 인재상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신뢰, 열린 생각, 열정. 신뢰는 이제 고객지향적 사고, 열린 생각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 열정이라면 자신의 일에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열린 생각과 열정을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어떤 단체 활동에서의 리더라든지 문제 상황에 적극 대처해야만 했던 역할과 상황에 처해 계셨던 얘기를 쓰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 측면으로서 본인이 좀 단체 활동 안에서 그 자세를 바탕으로 주변 분들을 이끌어왔던 쪽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열정 같은 경우는 결국 본인이 주어진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비록 본인이 어떤 메이저한 역할을 맡진 않았지만 본인의 역할 내에서 최선을 다했던 쪽으로 이야기를 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2번 문항은 1번 문항 같은 데서 쓰셔야 되는 어떤 역량의 강점을 적어줘야 될 문항이 분명 아닙니다. 네. 또 역으로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이 아예 안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학생분들을 만날 때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기회가 있는데 경험을 정리하다 보면 경험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왜 떨어졌나 이제 시리즈 할 때도 제가 실제 출연한 분께 몇 가지 경험을 여쭤보면 분명 기억을 못한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기억이 나게 하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시청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협업한 경험이 없다 하지 말고요. 본인이 주요 맡았던 경험들마다 단체 활동 경험이어야 되고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이 세 가지 키워드와 방향들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상황이 협업 상황인지 아닌지가 좀 가늠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남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혹시 갈등 상황에서의 문제라고 했을 때는 갈등 상황의 원인이 명확해야 됩니다. 감정에 기인한 갈등은 갈등이라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나를 싫어했던 분들 한 번쯤 있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그런 분들과의 어떤 갈등 해결이 문제의 어떤 해결, 단체 활동에서의 이야기 끌고 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이 문항이 나왔냐면 입사 이후에 본인이 하시게 될 업무의 상당수가 이렇게 협업을 한다거나 대립되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설득하셔야 될 일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식재 영업 같은 경우는 수주를 따와야 된다거나 거래선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반면에 내부 내근직에 가까운 어떤 여러 직무들 같은 경우 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성과나 내용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 2번 문항에서 그런 역할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 때문으로 인한 문제만큼은 절대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 항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정의하고 본인이 해당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이 항목 역시 600자 이하로 적어야 하는데요. 최근 들어 자주 보이는 문항인 것 같아요. 뭐 하나의 역량을 정하고 그 역량이 그간 어떻게 길러졌는지를 작성하는 항목인데 이번 항목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지난 시즌에는 3번이 입사 후 포부를 적는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그 입사 후 포부를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 요소가 지금 1번 요소에 있던 1번 문항에 있던 요소, 지원 동기에 있는 요소를 이 구성입니다. 문항 속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원 동기를 적기 애매하신 분들은 이 3번 문항을 참고해서 지원 동기를 적으시는 것도 좋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이렇게 3번으로 단독으로 나왔다는 건 1번 문항은 회사 지원 동기를 적는 거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은 결국 직무 지원 동기를 적는 것인데 단순히 우리가 이 역량이 뭐고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나열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입사하신 이후에 지원하시는 직무가 어떤 업무 내용을 다루는지를 한 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뭔지 추출한 표현을 그 다음 문장에 적거나 소제목에 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그럼 그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나의 노력을 하나 혹은 두 가지 정도를 보여주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지식적 측면이면 뭐 관련된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왔다든지 뭐 경험적 측면은 실제 어떤 급식업체에서 일을 했던 것부터 마케팅이라든가 IT 운영 같은 경우는 관련 직무에 적합한 지식과 공부들 혹은 현장에서의 실습이나 인턴 경험 등을 좀 요약적으로 결과 중심으로서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과 중심이라는 건 어떤 성과가 드러났던 포인트로서의 이야기들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단순히 일방적인 나열을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역량이 왜 필요한지의 그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 내용이 꼭 나와주고 그 업무 내용에 적합한 역량이 뭐고 내가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노력을 다음과 같이 이어왔다라고 주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아직까지 노력이 안 돼 있는 채 갑자기 이걸 써야 되는 분들께는 당장 업장을 뭐 달려가시라. 솔직히 제 오프라인 학생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4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네. 그럴 경우라면 결국 현직자분들의 인터뷰를 본다든지 해당 회사의 어떤 블로그 등을 참고하시면서 혹은 홈페이지 속 사업의 영역들을 보시면서 결국 내가 어느 방향으로서 내 역할을 다해야 되는지를 좀 본인만의 표현으로서 이해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본인의 과거 경험 속 역량들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막연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렀다라는 얘기는 좀 설득이 어렵습니다. 의사소통 역량만큼은 꼭 적지 마시고 그 외의 역량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아워홈의 자소서 항목을 살펴봤는데 문항이 3개밖에 안 됩니다. 뭐 글자 수도 총 하면은 1800자 정도가 될 텐데 그렇죠. 다른 기업들과 조금 뭐 차별되는 게 있을까요? 문항은 조금 거의 비슷해 보여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린푸드나 프레쉬웨이, 뭐 웰스토리 이런 곳을 쓰신 분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쓰셨던 게 있고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서류가 통과된 이력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약간 차용하셔서 쓰시겠지만 그간에 잦은 탈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쪽 업계를 아예 생각을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새롭게 판을 짜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드시겠죠. 이런 분들은 사실 글자 수의 압박도 무시 못합니다. 차라리 천자면 800자 가까이 나열이라도 할 텐데 600자 남짓한 이 분량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글자 수는 최대 800자까지 한번 적어볼 노력을 해보시고요. 불필요한 내용들을 역으로 지우시거나 같이 취업 준비하는 분들께 좀 자문을 구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좀 제거하는 노력들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 측면에서는 분명 채용에 대한 의지가 담긴 그런 좀 포인트 담긴 글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허수가 싫어하니까요. 좀 본인이 임팩트 있게 본인의 강점을 포인트화해서 정리하는 노력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서류 전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인적성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적성만의 특색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인적성 얘기를 뭐 굳이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특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온라인 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언제든지 변형이 될 소지는 있고요. 뭐 문제들도 뭐 그렇게 어려운 수준도 아니고 그간 여러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한 7군데 정도 인적성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대기업들이 아닌 회사들의 인적성 문제를 보셨던 분들은 일부 이 문제는 내가 봤던 문제인데 하면서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좀 체크를 꾸준히 해주시고 공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무난하게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서 많은 탈락 혹은 합격이 좀 갈림길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평소에 인적성 공부를 좀 꾸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인적성은 바로 또 넘어가서 네. 다음 단계인 실무 면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워홈은 면접이 뭐 어떻게 되나요? 2차로 진행이 네, 되는지 그렇죠. 실무랑 그럼 임원 면접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먼저 실무 면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면접은 아무래도 직무와 관련된 걸 많이 물어볼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사실 뭐 똑 부러지게 이런 전형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네. 회사의 채용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실무 역량 면접의 경우 테마 발표 및 집단 토론, 상황 면접 등 다양한 면접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면접 방식을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하나를 딱 규정 짓고 실무 면접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각각의 면접 전형마다 가볍게 우리에게 남은 기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테마 발표라는 거 결국 프레젠테이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주어진 문제 상황을 주고 이 문제에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문제 해결형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다거나 해당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 등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관련 분야가 아닌 쪽의 일일지라도 아워홈이라는 회사의 사업 영역을 좀 이해해 주시는 노력, 주요 브랜드를 이해하는 노력들, 기사 검색을 통해서라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단 토론 같은 경우는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찬반 토론일 소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통업체들 중심으로 찬반 토론보다는 하나의 사회 이슈나 어떤 업계 이슈를 주고 다대다 토론, 즉 본인이 발제를 내고 거기에 맞게 본인의 의견을 더하는 식의 좀 아이디어성 토론을 좀 주로 이룬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편의점, 뭐 CVS 업계 쪽에서 많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의약품 뭐 간 수치 완화제도 편의점에서 판매하면 좋을까요? 뭐 좋다 아니다. 옛날 같으면 토론은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토론하시기보단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면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단가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프로모션도 생각해야 됩니다와 같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바탕으로 한 크게 두 텀에서 세 텀 정도 돌면서 토론을 하는 것이 또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형태로의 토론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요. 상황 면접은 영업 직군에 한해서 분명 나올 것입니다. 뭐 거래선을 임의로 설정해놓고 문제 상황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설득하는지 순발력과 본인의 어떤 논리적 접근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관문 임원 면접은 실무 면접과는 다른 거를 평가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임원 면접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임원 면접이고 면접관 네 분에 이제 면접자 다섯 분 정도 해서 진행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30분 남짓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질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면접 길이가 짧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1분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에 많은 임팩트를 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릴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뭐 이런 거죠. 암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늘 드립니다. 본인이 그날 면접 때 준비한 이야기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걸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는 사실 면접 시간이 한 45분, 50분과 같이 주요 대기업들의 면접 때는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이가 짧은 회사, 더군다나 5명의 면접자가 30분 이내로 면접을 본다면 질문을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4개 정도, 적으면 2개 남짓 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선 본인의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가 어느 정도 본인의 질문을 받을 프레임을 좀 짜줄 수 있게 본인이 할 이야기, 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다라는 식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데 이 1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에 좀 할애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의 오늘 경험 위주로 본인의 이야기를 어필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점을 어필해주는 그런 자기소개도 필요할 것이고요. 반면에 본인이 이번 회사 입사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직무, 이 회사 구성원으로서 내가 왜 적합한지를 알고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자기소개 이후의 질문들은 본인의 가치관이라든가 본인의 직무, 회사 이해도 등을 골고루 묻겠죠. 예, 그런 쪽에 답변이 좀 준비되어 있으면 그런 쪽에 좀 준비를 하시는 그런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출된 질문들만 보더라도 경쟁사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업계에 대한 특징,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케어푸드의 미래라든가 분명 본인이 아워홈이라는 회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그런 내용들로서 준비가 된다는 거고요. 암기한 구성원을, 암기한 예비 구성원, 즉 암기한 지원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점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아워홈, 우리 집, 서류부터 면접까지 한번 쭉 훑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듣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신의 한 수. 한 곳 떨어지면 한 곳 더 쓰면 된다. 제가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썼던 말이긴 합니다. 네. 최근에 합격을 한 친구가 있는데 2년 만에 취업을 하신 제 예전 구직자분이 오래간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저는 사실 기억을 흐릿하게 했지만 이런 말을 제가 했다고 하네요. 한 곳 떨어지면 한 곳 더 쓰면 된다라고요. 이분은 2년 동안 그 말 하나 믿고 그동안 꾸준히 한 곳 떨어질 때마다 한 곳이 썼다고 합니다. 좀 약간 무섭기도 하지만 본인 어떤 열정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원리지만 본인의 스스로 셀프 동기부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삼성전자 떨어졌다고 실망하신 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저희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적어도 한 곳 떨어졌다면 한 곳도 새로 쓰면 됩니다. 아워홈 지원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란 확신 아래서 오늘 선정했던 기업이었고 오늘 준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거두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워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See you again. See you again. 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없이 바쁜 중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늘, 발걸음이 유난히도 가벼운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고단했을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일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 노동자도 고용주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성공차트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훈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에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이번 주에 부산에는 어떤 채용 소식 올라와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고용기업은 강서구 지사동 소재의 주식회사 모전기공입니다. 자동차용 엔진 부품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품질 생산관리원 경력자 1명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QC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품질관리 경력 5년 이상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기계 자동차 관련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청년 내외 채용 공제 대상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무로 급여는 연봉 5천만 원이고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차량 유지비,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이 12월 6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품질 생산관리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진주시 상대동 소재의 남강제지 주식회사입니다.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종무사무원 1명입니다. 종무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이상 경력 5년 이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 소지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운전 가능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에서 연봉 3,500만 원으로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고용건으로 현재 진주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고용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인권도 5년 이상 경력의 총무사무원 1명 채용하는 구인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호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에는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코엔텍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하수 및 폐수 처리 업체에서 수질환경 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질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수질환경 기사 1급이나 수질환경 산업기사 2급 자격 보유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운전가능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월 25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수질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아시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설치용 금속재 울타리 제조업체에서 설치용 금속재 울타리 제작에 필요한 용접 업무를 담당할 CO2 용접원 3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경미한 장애가 있으신 분,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하며 기숙사와 통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월 25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직권도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권으로 CO2 용접원 3명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남과 경북의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스펙 감별사는 취업 요정 겸 스믈리에 위포트의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차 코치님, 지금 시즌에 취준생들이 탈락 통보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이때 좀 뭘 하면서 보내나요, 취준생들은? 주로 이게 손에 이게, 예. 이게 잘 안 잡힐 것 같아서 주로 이제 혼코너라고 하죠. 혼자 코인 노래방을 이제 가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혼코너. 예. 혼코너. 예, 혼코너 가서 뭐 노량진 쪽이 이제 1,000원 5곡 예. 가능하니까 노량진 쪽까지 원정 가서 버스비가 더 나올 텐데 그죠? 노량진까지 원정 가서 노래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 떨어졌지만 한 곳 또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편이죠. 어떻게 약간 좀 그때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예. 멘탈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제 위치와 역할을 고려한다면 좀 진정성 있게 준비해달라 이런 말씀에서 마무리 짓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일부 구직자분들 중에 좀 공감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본인의 어떤 감정에 심취해신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만약에 심취해 있거나 좀 본인의 이 스트레스를 감정적으로 누그러뜨리기 못하실 분들은 차라리 그날 하루 뭐 적어도 반나절 정도는 아예 그냥 푹 차라리 쉬시면서 좀 리셋을 하시고 아니면 잠을 한숨 푹 자시고 일어나셔서 새롭게 또 잔소리 같아 죄송하지만 또 다른 회사를 지원을 해야죠. 뭐 그게 결국 어떤 돌파구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 주실 리브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세미 캐스터는 혼코노 해보셨나요? 저는 홍코너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뭐 두 명, 세 명이서 그냥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해요. 코인 노래방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시간 다 떨어지면 서비스 시간도 받고 좀 가서 저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더 주셔요. 그래서 그거 하고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어디 지원했다가 떨어졌을 때 보통 그렇게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인지 아니면 저희가 익히 잘하는 먹을 걸로 좀 푸는 편인지 어떤 식으로 좀 팁을 준다면? 아, 네. 낮에는 먹고요. 밤이 되면 이제 약간 그래도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도 할 겸 모여서 좀 마시면서 노래방을 갑니다. 어, 그럼 언제 다시 준비를 하나요? 다시 준비요? 다시는 아침에 또 마음을 새로 잡고 낮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아까 차코치님 아침에 마음을 잡고 낮에 아침부터 안 하시면 낮에 뭐죠? 네, 그렇죠. 아까 차코치님 반나절만 노래라 그랬는데 세미캐스터는 하루 종일 노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뭐 각자의 보시면... 기호가 다르니까요. 제가 좋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캐스터님 좋으시면 캐스터님 뜻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네.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세미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또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오픽스케어 대표 강사 미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하신 분이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신 분 같아서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아이디 SALSDFJK인데요. 해석을 못하겠네요. 28살 남자분이고요.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서 기계 자동차 공학 전공했고요. 학점은 2.8입니다. 토익이 770점이고요. 자격증이 모스 파워포인트 일반 기계기사 가지고 있고 품질 경영기사는 실기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 전공 관련 회사와 생산 쪽으로 입사를 희망하고 있고요. 이미 여러 번 실패를 맛본 터라 올해 자격증 공부에 매진해서 일반 기계기사를 취득했고요. 품질 경영기사는 필기까지는 합격을 했는데 원서 준비를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걱정만 많습니다. 네, 이분의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이 특히 학점 그 외에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네. 말하는 것처럼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차코치님,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자신감이 차라리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면 뭐 아이템이라면 뭐 캐시라도 살 텐데 그런 거 아니니까요. 하나씩 좀 얘기를 좀 나눠볼 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나이가 아직 어리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 기죽으실 때가 아니고요. 28이네요. 그렇죠. 내년까지죠. 예. 올해까지는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네. 일단 본인이 학점 외에는 부족한 게 많다고 했지만 또 곰곰이 뜯어봤을 때는 본인의 강점 포인트가 분명 존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약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대기업 채용을 생각하셨다면 영어 말하기 점수가 공기업 취업을 생각하셨다면 본인의 어떤 커말 자격이나 한국사와 같이 본인의 어떤 가산점 영역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이 글에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좀 발견하기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본인의 어떤 전형별 대비를 잘했는지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여러 번 실패를 맛본 터라 자격증에 매진한다 했는데요. 더 이상의 자격증, 즉 품질 경영기사 실기를 제외한다면 더 이상의 자격 취득은 무의미합니다. 본인의 이 남은 기간 동안 낮은 이 3점대 미만의 학점을 만회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지원의 길밖에 없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공기업 지원입니다. 본인이 어떤 기계자동차공학, 결국 기계공학도 아니겠습니까? 각 지역 권역별로 교통공사라든가 시설공단에서 기계공학도 분들을 간헐적으로 채용을 공채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라든가 한전 같은 곳에 기술직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NCS 공부와 본인의 NCS 스타일의 어떤 필기 전형들 이런 쪽에 좀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다 혹은 본인이 할 의지가 있다면 블라인드고 학점을 안 보기 때문에 과감하게 본인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다져나간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저는 그런 대비까지는 아직 부담이 됩니다. 아직 시기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여타 기업들의 일부 블라인드 전형에 좀 도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계 반도체 장비업체 쪽에 한번 지원을 하시면서 본인의 학점의 마이너함을
나머지 수업 때 했던 여러 프로젝트나 시습들을 통해서 혹은 공모전 참여 이력 등을 좀 활용해보는 게 좋을 텐데 애석하게도 경력과 대외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교양을 제외한 전공학점이 몇 점인지에 따라 좌우될 것 같습니다. 교양을 포함했는데 이런 일이 2.8보다 더 낮아진다. 거의 뭐 2.5, 뭐 6 이래 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공 적합도보단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좀 충분히 하시고 현장 실습에 가까운 혹은 뭐 간헐적인 단기 업무나 파견 업무도 좋으니까 근무를 했던 쪽으로서 실무에 가까운 사람으로 어필해 주시고요. 교양 점수를 뺐는데 학점이 3점이 넘는다. 즉 전공학점이 3점이 넘으면 관심 있었던 분야를 한정 지어주시고 그 관심 있었던 기계공학도 여러 과목 중에 뭐 재료나 열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한 파트를 정해서 그 부분과 지원 분야와의 어떤 접점 그렇게 좀 잡아주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분은 영어 말하기 점수를 따신 후에 지원 방향을 성립, 공기업이라면 공기업 전형에 맞는 대비를, 사기업이라면 사기업 전형에 맞는 대비 플러스 본인이 꼭 챙겨줘야 될 여러 스펙의 요소라 해당될 수 있는 경험치적인 면들을 학점을 중심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신청글 살펴보겠습니다. 로즈힐님인데 이어서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로즈힐님 30살 남자분이고요. 지방사립대 어문 경영 복전했습니다. 학점은 3.47이고요. 어학으로는 토익이 865점, 토스가 140점입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저녁과 주말이 있는 회사의 인사, 총무, 영업관리 등 지원 가능한 직무인데 지원 직무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장교로 전역을 하고 약 1년 3개월 보내고 취업 준비 중입니다. 원서는 작년 1월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공기업부터 시작했지만 인적성에서 불합격해서 일반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에서 총무 인사 쪽에 안전관리도 겸하는 것 같아서 기사 자격증 2개도 취득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 체크해주세요. 네, 근데 이게 지원 직무를 선택하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제가 이제 질문까지 독해를 해야 될 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특정 직무를 알려줬다면 이렇게 하시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아쉽네요. 뭐 이런 말을 좀 피하고 싶어서 각 직무마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예 그러니까 본인이 가능성을 열어두신 상태에서 골고루 좀 답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어떻게 우리 로지일님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았다면 다행이고요. 독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일단 자격증은 만렙입니다. 뭘 더 따실 게 없습니다. 뭐 어떻게 땁니까 여기서. 차라리 이거 하실 시간에 영어 말하기 점수를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문 경영 복전인데 또 준비하신 게 위험물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혹시라도 본인이 영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하실 때는 이런 위험물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같은 걸 굳이 기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어떤 작은 바람입니다. 본인께서 인사, 총무, 영업관리 등 지원 가능한 직무는 다 넣겠다 하셨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인사는 학점이 높으시거나 유관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HRD와 같이 본인의 진입 장벽이 낮은 인사 파트로 지원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 같은 경우는 파견직이어도 좋으니까 외국계여도 좋으니까 작은 업체에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대충 감이 오시죠? 그만큼 입사를 인사 총무로부터 시작하시려면 아무래도 정도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영업관리와 같이 지원 가능한 곳은 진입 장벽이 좀 낮죠. 일반 소기업도 지원을 한다 하셨는데 이런 기업일수록 더 스펙을 따지는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따라서 본인께서는 스펙을 쌓으셨던 방향의 길이 본인 전공을 중심으로 본인 인문계답게 좀 끌고 가셔야 될 방향이 있었는데 특정 소기업의 업장과 분야 혹은 업종에 맞게 본인이 좀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준비까지 하시진 않았나라는 약간의 걱정이 좀 앞섭니다. 200명이 넘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취업이 안 되니까 조급하다 하셨는데요. 이 200명 중에 진짜 지원자는 채 50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찔러보자 식의 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갖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리하자면 지금 낮은 학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기업 지원 자체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소기업에 지원할 땐 영업관리나 해외영업 쪽이 아닌 국내 영업에 국한돼서 지원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에 대기업 기원으로 대기업으로서 지원을 할 때 인사총무 파트의 경우는 블라인드 전형, 이를테면 현대백화점 그룹의 패셔니스타 전형이라든가 롯데나 KT의 스펙 타파 전형 등의 혹은 CJ그룹의
리스펙트 전형 이런 특정한 학점과 학벌 내용을 안 보는 전형에 한한다면 오히려 소신 지원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영업자 들어간 곳에서 본인의 역량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외 활동과 경력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외 활동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본인이 넓은 가능성이 있고 지원 직무 선택하라 말씀 저 안 했어요. 예. 선택하란 말씀을 안 했으니까 얘기 다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더 헷갈릴 거예요. 본인이 뭐가 지금 강점인지 본인의 강점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글만 보고 느꼈을 때 이분의 강점은 사려가 깊으십니다. 본인의 생각이 어느 정도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사결정함에 있어서의 신중함을 바탕으로 본인의 지원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인사는 좀 안 쓰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쓸 거면 HRD를 노려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사연 살펴봤는데요. 코치님의 조언 꼭 기억하셔서 시간 낭비 없는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받은 행운의 주인공 세미캐스터가 뽑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분이 자격증은 만렙인데 아직 영어 말하기 점수가 좀 부족하셔서 로즈일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로즈일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SALSDFJK님도 신청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